네, 안녕하세요. 수요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12일이고요.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입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오전에도 좀 안내를 드렸지만,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갭상승 시작을 하면서 원전주가 주도를 하나 했으나, 이내 금방 이제 밀려버렸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궁금하신 내용이 좀 있으실 겁니다. 원전주가 왜 이렇게 아직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언제쯤 상승을 할 것인지, 또 상승을 한다면 얼마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최종 목표가, 또 대응 방법, 또,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좀 기다리시는 그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하루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거래 대금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알테오젠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거래 대금 8천억이 터지면서 시장 주도주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랑 대주전자 재료, 에코프로머티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던 하루입니다. 우리 원전 관련주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시장에는 주도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상승하는 주도주가 있기 마련이고,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뭐 ABC 3개가 있으면 이게 번갈아가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전력 관련주,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환골의 테마 이후에 전혀 힘을 지금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7월에 체코 원전 프로젝트 우선 협상권 발표가 되는데, 빠르면 6월 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그 전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전력 관련주 몇 종목, 한전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세명전기, 인도네시아에서 인니에서 42조 원 규모로 고압 송전선 계약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시 재료 산업 포함해서 몇 가지의 에너지, 특히 이제 전력 관련주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아,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제죠. 오늘이 12일이니까. 자, 이번 주부터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한 테마가 다시 전력 관련주랑 에너지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에는 좀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이 지지선을 이제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여기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새벽이든 뭐 휴일이든 열심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제가 선물 항상 이제 준비해서 드리는데,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원전 관련 주가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후속주로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종목이에요. 시총이 좀 낮고 급등이 가능한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지금은 이제 오르기 전, 상승하기 전이라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하면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고 새로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자료 계속 모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뉴스케일 파워 50조 공급 계약 규모에 대한 내용,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7월에 공개한다는 내용, 6월, 7월 대응 전략하고 매수매도 타점, 최종 목표가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셋을 볼 텐데, 전일자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 나온 내용이고, 인공지능 시대의 에너지 전쟁의 구원투수가 될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일 저녁에 알려드린 영상에서 빌게이츠가 설립한 그 테라파워가 SMR 이제 착공식을 했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었죠. 유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다시 좀 가져왔고요. 자, 인공지능이 전 세계 산업의 주요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데이터 처리량과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를 처리할 데이터 센터가 속속 건설돼 가동을 뒷받침할 전력 송배전 산업이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AI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데, 이 GPU 판매량이 늘어나면, 물론 이제 뭐 수율에 따라서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GPU는 이제 한번 구매하면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죠. 하지만 우리 전기는,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 에너지는 한번 소모성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그냥 끝이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전력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전력 수요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뉴욕시 연간 전력 소비량 7개에 달하는 규모이다. 상당히 많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이 소형 모듈 원자로다. 자, 지난 10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자, AP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내첫 SMR 건설에 착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2009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맞죠? 2009년이면 14년 전인데, 아, 2009년이 아니라 2006년이죠. 네, 2006년에 설립한 이제 기업이고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빌 게이츠는 상당히 좀 성경지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가 보통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전력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원전을 짓고 혹은 뭐 화력 발전소 내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등을 지어서 이 전기를 필요한 곳에 이제 공급을 해줌으로써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한다. 특히 이제 빅테크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이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인용해서 전력 생산 방식의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테라파워는 높은 에너지 출력을 내면서도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죠. 탄소?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무탄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당시에 풍력 관련주랑 태양광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를 좀 밀어주면서 정부에서 뭐 예산을 편성해서 밀어주면서 관련주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게 무탄소 에너지죠. 소형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 출력과 함께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번 SMR의 건설 위치는 2025년 폐쇄 예정인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 인근으로 테라파워 측은 쭉쭉쭉 해서 좋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화력 발전소를 대체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 SMR은 하나의 용기로의 원자로를 비롯해서 주요 설비를 일체화한 설비다. 작고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이죠. 자, 건설할 수 있는 300메가와트 이하급 원자로라는 뜻인데, 대형 원전이 1기가와트에서 최대 1.8 정도 기가와트까지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1기가와트니까 100메가라고 봐야 되겠죠? 100메가와트니까 한 30%, 대형 원전의 30%의 에너지를 갖추고 있는데, 비용은 10분의 1, 10%밖에 되지 않으며, 건설 시간도 30% 정도? 그러니까 대형 원전이 10년이 걸리면, 소형 SMR은 3년이면 충분히 짓는다. 특히, 이제 공기 지연이라던가, 완공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이번에 이제, 보글 원전 4호기, 미국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가 무려 예상보다 7년이나 늦게 완공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24조였나요? 24조 이상 더 추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지을 수 있는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만큼 좀 이점이 있다. 앞으로, 항상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다.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서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칠게요. 이걸 다 이해한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SMR은 에너지 위기가 부상할 때마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은 대안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전 세계에서 70여 종의 SMR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일 잘하는 기업 어딘가요? 예, 우리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상 중공업일 때부터 그 전부터 대형 원전에 특히 이제 원자로나 증기발전기 같은 핵심 그런 부품이나 장치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다가오는 SMR 시대에서도 성장 내지는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절약되고 인근에 건설할 수 있어 송전망 설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지금 미국이 가장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만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HVDC죠.
고압 송전선, 초고압 케이블이죠. 초고압 송전 케이블인데, 미국 대륙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의 60%가 40년 이상 사용한 노후된 고압선이고, 이를 이제 HVDC로 교체하려는 그런 수요가 있고,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SMR처럼 부지 선정의 자유로움, 특히 이제 해안가 근처에만 지을 수 있는 대형 원전과 달리 내륙 안쪽이 깊숙이 데이터 센터 인근에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SMR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특히 이 송전망 설치, 전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이 손실이 없다고 주장한 게 초전도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초전도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줄이 짧을수록 당연히 높은 효율을 가지게 될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단선이라든지 정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유연하다, 장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발전뿐 아니라 뭐 분산은 전원 수소 생산, 뭐 해수 담수화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좀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꼽힌다. 장점이 너무나 많고 단점은 거의 없다. 자, 탄소 배출도 거의 없죠. 무탄소죠. 그리고 비용 저렴하죠. 건설 기간 짧죠. 그리고 안전성. 자, 10억 년에, 그러니까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10억 년에 1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인근에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당연히 시장도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자, 지난해 8조 5천억. 8조 5천억 규모였던 SMR 시장이 앞으로 10년 후면은 640조 원 규모. 이거 몇 배인가요? 그러면 그냥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재미로. 자, 640조, 640원이고 8.5니까 75배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기간 동안 성장할 75배.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빌 게이츠는 민간 부분에서 탄소 연료를 쓰지 않은 안전하고 풍부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테라 파워를 공동 설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테라 파워는 나트륨이었는지 물론 기술적인 건 이제 패스하고, 아무튼 장점이 많고 상기원 지명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 또 하나 더 볼게요. 내용이 좀 기니까 그냥 이런 건데 패스하고. 아, 정부가, 이것만 볼게요. 정부가 테라파워, 정부는 이제 미국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테라파워의 원자로 완공을 위해서 최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완공까지, 이 프로젝트는 완공까지 최대 40억 달러, 5조 5천억 원의 비용이 될 걸로 예상한다. 자, 사실 테라파워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뉴스케일 파워가 이번에 50조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3년도 작년에 좀 어그러진 그런 그 구매자들의 취소를 하면서 프로젝트가 좀 어그러졌는데, 이번에 다시 50조 규모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뉴스케일 파워랑 가장 또 밀접한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 두산이죠. 자, 좋은 소식이 머지않아서 들려올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자, 대형 원전 프로젝트의 위험을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워킹그룹의 핵심인데, 외신들은 백악관의 발표가 SMR의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짚었다. 인공지능의 혁신, 전력 수요 증가 급증, 비용 리스크, 소형 원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해석이다. 자, 미국은 이제 육군에도 배치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좋은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낮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이거. 빌 게이츠 테라파워의 4세대 SMR 착공. 미국에서 첫 소형 원자로를 이제 착공식을 했다. 자, 5조를 들여서 SMR 원전을, 원자력 발전을 이제 짓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산 엔비리티에도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네, 꿈의 원전 SMR, 또 혁신 에너지계의 혁신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SMR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두산 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자, 두산 중공업은 대형 원전도 좋고 소형 원전도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 30조짜리 초대박 수주전에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업황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추세가 SMR로 넘어간다는 것도 변하지 않았고, 전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도 변하지 않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변하지 않았고, 이제는 빅테크를 넘어서 국가 단위로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지금 국가별로 이제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죠. 뭐 인도나 싱가포르나 대만 이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나라 단위로 AI에 투자하는, 특히 이제 GPU 공급을 할수 있는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같이 이제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업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한 거는 주가뿐입니다. 주가가 2만 원 초반대에서 19,160원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중간에 엄청나게 물량을 모아왔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물량을 엄청나게 모아왔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상승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아직은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물타기 타점은 언제로 잡아야 되냐.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횡보 내지는 조정을 받을 때는 굳이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현금으로 시장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더 낫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특히 대주전자재료가 상당히 강했는데, 대주전자재료에서 단기 매매 타이밍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4번, 5번씩. 자,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서 다시 거래대금이 동반하고 전력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로 수급이 이동을 할 때, 그때 물타기를 하시면 된다. 저점을 잡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게 저점일지 지금 알 수가 있나요? 여기 지난 여기 며칠입니까? 자, 6월 5일인데 이날이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점은 지나고 나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질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역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이제 급등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저점을 함부로 예단하지 말자. 그리고 조급하게 내 현금을 사용하지 말자. 물타기뿐 아니라 주식은 항상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좀덜 사면 어때요? 다른 종목으로도 먹으면 되잖아요. 급하게 사지 마시고 확실한 신호, 재상승의 신호를 확인한 뒤에 매수하시는 게 좋다. 자, 최근에도 제가 SK 케미컬 보면서 좀 느꼈는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고점이잖아요. 여기를 고점을 찍고 얼마예요? 자, 15만 원이라 칠게요. 14만 9,700원이니까 15만 원 찍고 여기 10만 원까지 내려올 때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10만 1,300원 저점이죠. 10만 1,800원. 그럼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15만 원에서 10만 원이 갔으면 50% 정도 손실을 본 거잖아요. 물론 평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 50%가 아니죠. 33%죠. 그렇죠? 33% 하락을 한 건데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횡보하는 거래대금, 조정받는 요 구간에 있는 거래대금보다 적어도 두배 정도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방향을 다시 돌리면, 이게 며칠입니까? 여기 자꾸 잠기는데 5월 27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날이죠, 이날. 자, 이런 시그널 보이시죠? 이런 거. 빨간 요봉이에요, 요봉. 이런 시그널을 보고 이때 사도 늦지 않는다. 물론 싸게 사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차트를 땡겨서 요렇게 땡겨 보면, 자, 급등했습니다. 거래대금 터졌죠? 자, 이거 다 말씀드리고 자료를 다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넘기면 내려온다. 물타기예요. 물타기 또 해? 또 해? 또 할까요? 이러면 이미 비중 꽉 찹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사지 말라는 게, 물론 싸게 사서 좋긴 한데 여기서 반등을 할지 영원히 지하실로 들어갈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사더라도 보고 사는 게 맞는 거고, 자, 여기까지 예를 들어 비중이 20%였어요. 예를 들어서 10%더 사요. 10%더 사요. 10%더 사요. 50% 되죠. 그리고 나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횡보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빠졌죠, 여기는? 더 하락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살까요? 이러면 이러다가 비중 70% 넘어가면 그때는 물을 10%씩 더 사봤자, 추가시켜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평단 낮아지지도 않고 리스크만 키우는 꼴이다. 물론 이제 올라와서 다행인데,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올라오면 이 18%짜리 장대 양봉에 의한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날 빠지겠죠? 조정받거나.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구간에서 들은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분명히 장중에는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날 이렇게 올라갔다 밀리고 다시 방향을 트는 거 확인하면,
아니면 차라리 이런 조정 구간을 기다리시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한 구간에 물을 타거나 비중 추가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을 모두 다 자료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보내드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도 새롭게 추가해서 받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뉴스킬 파워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놨고, 체코 우선 협상자 이런 내용도 정리를 모두 해놨고, 6월, 7월 대응 전략, 또 매매 타점, 최종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두 가지가 좀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8931번 두산 에너라고 두산 에너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여기 자료를 모두 다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특히 이제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전략 혹은 관점을 공유받아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에 활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좀 믿고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평단이 내가 2만 원대라고 칠게요.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사이면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밀리면 이제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고통받는 구간, 요 하락하는 구간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물량을 던진다, 본전을 던진다. 근데 그때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에너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경우를, 이런 오를 범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적어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참여해서 자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주도주 중에서 원전 후속주 준비해놨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또 호재든 악재든 냉정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제가 안 좋은 내용을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금은 SMR이나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안 좋은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원전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원전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왜 지금 원전 얘기를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 주도주가 됐죠? 제가 지난 이제 5월 23일에도 이때 목요일이었는데 이날에도 그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당시 내용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좀 크게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5월 23일이죠. 자, 지난주 목요일이고,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두 개만 더. G2파워. 아시죠? 신규 상장주 이후에 원전 역에서 급등은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했다, 안 했다. 나왔다. 대충만 봐도 상승의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엔텍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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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 체코. 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요.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해당 내용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후속주 나와 있고,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세력주연구소TV 우진엔텍. 매수가는 34,000원 이하로 잡아보자. 자, 체코 30조 초대박 원전 수주 있고, 7월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한을 이제 하셨죠. 자, 6월은 원전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자, 우진엔텍이 5월 27일 월요일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으니, 우리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종목까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의 흐름이 이런 스토리로 좀 이어지는데, 자, 변압기 관련주가 3월에 올랐죠. 전선 관련주랑 구리 관련주는 4월에 상승을 했고, 에너지 관련주 SOFC는 5월에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은 뭐가 될 것이냐? 바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변압기 관련주 재룡전기 한 10배 올랐고, 이게 22년 여름부터 사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선 관련주는 이제 최근에 4월에 5배 오르고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5배를 상승을 했다. 또 구리 관련주 KBI 메탈도 많이 올랐고, 요런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방한을 했으니까 단기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을 하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이 남았습니다. 이게 7월에 공개가 되는데, 단순히 이두 가지의 빅 이벤트만 있다고 해서 원전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모든 테마가 AI에서 파생된 테마들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력 관련된 테마가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주도 테마에도 맞고 빅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원전주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간단히만 보면은, 아랍에미리트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패스하고, 자, 30조 원짜리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전입니다. 결과는 7월에 나오는데 우리는 5월, 6월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7월에 결과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엑시트를 한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탈원전 속에서도 꾸준히 기술을 끌어올렸다.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인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프랑스와 막판 2파전을 하고 있다. 자, 유럽은 탈원전을 선언했었죠. 2020년도쯤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시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매우 강했던 시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 왜? AI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돌아오고 있고요. 자, 폴란드, 루마니아 등등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최소 10조 이상의 그큰 규모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실제로 30조 수주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이 되겠지만, 주가는 어떻게 오르나요? 주가는 기대감으로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는데, 제가 이런 관련된 종목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무진엔텍은 너무 크게 상승을 했고요. 무진엔텍이 대장주가 될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 우선 이 종목마다 끼라는 게 있습니다. 끼. 자, 최초로 신규 상장주가 400%로 이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따따블 가고 점상 가고 상한가 가고, 여기서 4일 만에 다시 2분의 1로 반토막이 나는데, 여기서 바로 5일 만에 두 배가 상승을 하더라. 이게 끼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보이는데, 자, 어쨌든, 자, G2파워도 볼까요? G2파워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5월 29일 그 다음날까지 장이 많이 밀려가지고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전 수혜주, 자, 모두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6월에는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좀 보시고, 기존에 보유 종목도 물을 타던 불을 타던 비중을 추가해서 수익 매도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고,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에 894만 원 여기로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메시지 후속주 보내주시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6월을 좀 좋은 계좌를 상태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을 좀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진심으로 잘 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까지는 어떻게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주도주들이 나타날 때 미리미리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6월뿐 아니라 7월, 8월, 9월 계속해서 주도주를 미리미리 좀 판별을 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좀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